그러면 작품상 연예우락 라디오 부문 시상을 하겠습니다. 제50회 한국방송대상 자 라디오 부문인데요. 자 작품상 연예우락 라디오 KBS 스테이션 Z 디스커버 새로운 K-POP을 항해하답니다. 축하드립니다. KBS 스테이션 Z 디스커버 새로운 K-POP을 항해하다는 대중매체를 통해 미래의 아티스트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음원과 영상을 아카이빙하며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멋이란 무엇인가? 디스커버에 출연하신 모든 출연진분들께 드렸던 질문입니다. 세상에는 사람 수만큼 다양한 노래와 멋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도 아직 널리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꼭 모두가 알았으면 하는 그런 멋있는 음악들을 소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장 먼저 출연해주신 뮤지션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김윤아 그리고 블럭, 최승인 평론가님, 김유진 작가님, 김상수 감독님, 그리고 모든 과정 도와주신 김호상 부장님,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프로그램 이어서 제작 중이신 윤인영 PD님, 그리고 박그린 작가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저에게 있어 멋은 과연 무엇일까를 고민했습니다. 저에게 있어 멋은 진짜로 사는 것, 그리고 진짜를 알아보는 눈을 갖는 일입니다.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앞으로도 새로운 멋, 그리고 정말 멋있는 진짜에 초점을 맞추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앞으로도 도수 높은 눈으로 멋있는 방송, 그리고 디스커버 같은 무대들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큰 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주 멋진 수상.